안녕하세요, 희나리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양희은 언니여라. 자, 양희은 언니가 오늘 비장하게 들고 온 무기, 아사라비아 떡볶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던, 먹고 싶어 하셨던 그 아사라비아 떡볶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떡볶이는 아사라비아 떡볶이에요. 치즈 떡볶이, 계란 두알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예, 순대 없이 어떻게 떡볶이를 먹니? 어? 그건 떡볶이에 대한 예의범절이 아니야. 알죠, 여러분? 희나리는 알 거야. 순대 없이 떡볶이 먹으면 징역 살아요. 자, 그리고 요 곁들이 튀김. 튀김은 요 맛감자. 제가 좋아하는 맛감자. 그리고 치킨 텐더. 나는 이 떡볶이를 치킨 텐더랑 먹는 걸 되게 좋아해. 치킨 텐더랑 떡볶이는 정말 예술이야. 최고의 궁합이야. 누가 치맥 이랬어? 아니야, 치킨에 떡볶이 국물과 함께.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동그란 튀김은 오징어 가스라고 해서 아사라비아 떡볶이에서 파는 고로케 같은 건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자 고로케, 그런 고로케 속에 오징어 다진 살이 쇽쇽쇽쇽 박혀 있어. 진짜 앉은 자리에서 200개도 먹을 수 있어요, 얘는. 말해 뭐 합니까? 입에 침이 쫙쫙 고이네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세트 메뉴는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시켰어요. 일단 순대부터. 쫄깃쫄깃. 대존맛. 진짜 순대는 오자마자 하나 그냥 꿀꺽 집어 먹어봐야 돼요. 따끈따끈해야지. 좀 전에 왔어. 아직 기사님 오토바이 시동도 안 거셨을 거야. 아, 순대. 맛있어, 맛있어. 지금 침대 위에서 먹방하고 있어요. 침대 먹방.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자, 이제 떡볶이 먹어볼까요? 아사라비아 떡볶이는 약간 대구 스타일 떡볶이에요. 신천알매 떡볶이나 이런 데처럼 좀 국물이 많고 후추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이런 얇은 밀떡.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떡볶이 하면 밀떡 아니겠니, 얘들아? 그렇지? 그럼요. 사람이 밀가루를 하루에 만 킬로씩은 먹어야죠. 아우, 맵고 고소해. 아우, 맛있다. 치즈 떡볶이에 치즈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모르겠어요. 다른 이 아사라비아가 대전 쪽에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매장에서 못 먹어봤는데 여기는 되게 인심이 후해서 치즈를 듬뿍 넣어줍니다. 이렇게 떡볶이 또두 개씩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겠니? 맛있다. 순대 꼬다리. 꼬다리는 국물에 이렇게 담가서 국물이랑 같이. 맛있어. 역시 순대는 꼬다리지. 얘 니들도 순대 꼬다리부터 먹잖아, 순대 나오면. 맛있네요. 나중에 진짜 혹시라도 만나서 밥 먹을 일 있으면 이거 먹자, 우리. 너무 맛있어. 맛있다. 여기는 순대만 있어. 부속품은 없어요. 제가 순대 간은 먹어요. 간까지 먹는데 다른 부속품은 못 먹어서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좋아요. 막 돼지머리 고기 이런 거 오면은 못 먹거든. 큰접시에 있는 거 이제부터 먹을게요. 떡볶이에 지금 눈깔이 돌아갔고 순대랑 이거 처먹느냐고. 자, 여기 옆에는 튀김이에요, 튀김. 튀김은 제가 좋아하는 맛감자. 너무 귀엽죠? 이 맛감자. 맛감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바삭바삭하게 튀긴 거, 이거 먹으면, 이거 먹고, 국물 한번 떠먹어야 돼. 우리 왜밥 먹으면 국 먹잖니? 똑같이. 아우, 맵고 좋다.
아 매워. 아우 좋아. 매운 거 먹으면 막 기분 좋아져. 맛감자. 가끔 분식집, 떡볶이집 같은 데서 맛감자 또는 뭐 알감자 이렇게 파는 메뉴들이 있으니까 떡볶이 시켜 먹을 사람도 꼭 시켜 먹어. 이런 거 진짜 졸라 맛있어.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감자 튀긴 거를 냉동으로 팔아. 이렇게 팔거든? 요거 사다가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돌려 먹어도 맛있고. 아 얘는 진짜 천재야. 감자는 뭐 말해 뭐 하겠니 얘들아. 감자를 튀겼는데 맛있다 맛있어. 세상에 나 앞접시도 이렇게 갖다 놓고 쓰지도 않고 있었던 거 있지. 오신 분들 너무 반가워요. 먹방 영상은 따로 좋은 화질로 유튜브에 다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 양희은이 언니가 사랑하는 치킨 텐더 가슴살. 저는 가슴살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슴살 보면은 항상 이렇게 꼭 시켜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얘는 진짜 떡볶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 국물에 잠깐 담가놓을게요. 양념을 톡톡 빨아먹게. 맛지다 맛져. 뒤집어진다. 피튀기만님, 파튀기만님, 희은언님 두끼떡국 가시면 몇 번 만들어주시나요? 저는 음식이 끊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냄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맥시멈으로 만들어요. 일단 뒤집어지게 막 옆에 막 다 흘러 넘칠 때까지 끓입니다. 그렇게 먹고 부족하면은 한 번 더 먹고 아니면 뭐 짜파게티 끓여 먹고. 두끼는 또 그만 아니니 빡빡하게 끓인 짜파게티 그걸로 이렇게 입가심 해줘야지. 볶음밥은 마무리가 아니야. 짜파게티를 먹어야지. 아유 두끼 또 가고 싶네요. 이렇게 떡볶이는 먹어도 먹어도 맛있을까? 그건 하늘에서 그렇게 만드셨겠지. 신께서 너무 행복하다. 아우 너무 맛있어. 아 어떻게 뭐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야. 이게 그리고 좀 자취의 로망 아니야?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는 거? 약간 호텔 조식 느낌으로써 짝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럼 침대에서 밥 먹어. 우아스러운 거야 얘들아. 우아스러운 거야. 여긴 가늘고 긴 밀떡이라서 그냥 술술 넘어가. 얘 씹을 것도 없어. 밥상 그때 집들이 브이로그에서 보셨죠 여러분. 아주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혼자 먹기. 맛있어. 자 이렇게 양념에 묻어놨던 치킨 텐더 먹어볼게요. 지금 먹는 거에 눈이 돌아갔고 진짜 어떤 날은 침대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날 때가 있어. 정말 밥도 굶고 그렇게 24시간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졸라 먹는 거지. 나만 그런 거야? 자, 이 오징어 순살가스 먹어볼게요. 오징어 순살가스가 안에 감자 고로케처럼 속이 있는데 그 오징어 살이 속속속 박혀있다? 이거 진짜 되게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메뉴 파는 데 있으면 꼭 사 먹어봐. 바삭바삭 안에는 부드러워. 그리고 간간이 씹힌 오징어. 저녁인가요? 야식인가요? 내일 아침 미리 먹는 겁니다. 아침은 먹고 자야지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죠. 그리고 또 아침밥을 놓치지 않겠죠? 예, 이 시간에 먹는 거 아침이야. 저녁 야식이 어딨어. 아침 먹고 자는 거지. 자,
자, 오징어 가스 맛있어요. 제가 제일 최애하는 튀김 중에 하나예요. 맛있어. 이 맛을 나만 안다는 게 너무 아쉽다, 정말. 너무 맛있는 거 아니니? 오징어들아, 사랑해! 아, 이렇게 치즈가, 봐봐. 치즈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 이렇게. 아유, 세상에. 어디가니, 어디 숨었니? 아우, 치즈. 너무 맛있어. 이렇게 치즈를 듬뿍 올려서,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매콤, 달콤, 쫄깃쫄깃하고 아주 치즈 때문에 콕하고. 아, 매운 떡볶이에는 무조건 치즈가 들어가야지. 이게 그런 날이 있어.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오리지널 떡볶이가 땡기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진짜 온갖 토핑, 세상의 모든 걸다 때려놓은 떡볶이가 땡길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먹는 스타일은 그날그날 컨디션,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바뀐다는 점. 하지만 공통적인 건 떡볶이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맛있어요. 아싸라비아 떡볶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하이네집 가서 이거 근처에 있으면 시켜 먹어보자 하려고 했는데, 매장이 대전이랑 청주에 하나? 대전엔 꽤 많은데 청주에 하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게 충청도 껴 어쩔 껴 내려와 한 점이야.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행복하다. 얘 인생 뭐 있니? 이런 거, 어? 금요일 지금 이런 시간에 얼마나 좋아. 앉아서 혼자서 먹어도 좋고. 좋아하는 사람들. 야, 이건 싫어하는 사람 왼수랑 먹어도 맛있어. 야, 앉아서 이렇게 같이 수다 떨면서 먹고, 혼자서 고독을 즐기면서 먹고. 그러면 또 그게 행복 아니겠니? 하, 너무 행복하다, 야. 평소 같았으면 금요일날야 이 시간에 와갖고 씻고 뭐집 청소하고 뭐하고 하기 바쁘지. 아유, 아유, 잘 그만뒀어. 맛있다. 그럼 제가 오뎅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시킬 때 오뎅탕이나 어묵국 같은 건, 그리고 바로 그집 떡볶이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애 떡볶이 중 하나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구독자 1000명 넘으면 라이브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먹어 조지고 쑤셔 드릴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구독 많이 해야 되겠죠. 라이브 방송 이제 모바일로 라이브 해봐. 난리 나지. 니네 잠못 자. 맛있다. 뭔가 되게 라이브 켜고 먹으니까 진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이렇게 같이 있는 느낌이 든다. 너무 신기하다. 지금 좀 어둡고 음질이나 화질이나 다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노트북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서, 노트북에 내장된 캠이랑 노트북 마이크로 하고 있어서, 제가 장비는 조만간 이달 안에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각보고 있어요. 어떤 게 좋은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방송, 당연하죠. 카메라, 마이크. 예, 컴퓨터, 카메라, 마이크 뒤집어지게 사서 깜짝 놀랄 거예요. 고화질로 보면, 어우, 저 고화질로 들어서 못 빠지겠다면서. 저 얼굴 못 빠지겠다면서. 이런 소리 나올 때까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즐겁게 봐주세요. 즐겁게 보시고, 먹을 거 있으면 빨리, 주변에 먹을 거 있으면 빨리 가져와. 니 어떻게 이걸 참니? 진짜 먹방 보는 사람 대단해, 나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참으면서 봐, 먹으면서 봐야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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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리 최샤샤님, 만점모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 정말 감사해요. 제첫 후원이에요. 안 보이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순대가 너무너무 쫄깃하다. 우리 샤샤님 요거 한입 드려볼까요? 아. 아, 저는 순대, 저 순대 못 먹어요, 님. 먹어. 맛있다.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이 당면만 들어간 순대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안 되겠어. 나랑 조만간 좀 오래 살면서 너를 좀 연구를 해봐야겠어.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맛있다. 조금 더 가까이 갈까요?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좀 가까우셨나? 좀 가까우셨어요, 여러분? 잘 보여요? 보여? 아, 맛있다. 유슬기님, 나도 오늘 신전 먹었는데, 오늘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먹어야지. 예, 떡볶이는 하루에 한 번씩은 먹어야지. 안 그러니? 어떻게 떡볶이를 오늘 먹었는데 이런 소리 할 수가 있니?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치킨 텐더. 완전 맛있어. 이 가슴살에 이 뻑한 느낌 있어. 그 사람 목을 헉! 들어오는 그 느낌. 너무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떡볶이 다음으로는 뭘 좋아해요? 떡볶이 다음으로는 예전에 제 합방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라면에 말아놓은 밥. 라밥. 내 라밥의 참맛을 또 알아가게 된 또 내 귀인이 한 분 계셔. 전 직장에 다니던 같이 다니던 제 사수분이셨죠. 저희 팀장님이기도 했고 처음에 그분이 생긴 건 세상 고급스럽게 생겼어. 이건 무슨 얘 스테이크 LA갈비 아니면 입에도 안 되게 생겼어. 근데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라밥의 맛을 알게 됐어. 하, 라밥은 정말 미쳤어. 보고 계신가요, 배우사님? 당신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라밥 좋아해요, 라밥. 라면은 좀 꼬들꼬들하게 끓여서 얼른 먹고 거기다 이제 찬밥 말아서 먹으면 맛있어. 라면은 나는 진라면 좋아해. 진라면 순한 맛 그리고 매운 맛. 그러니까 둘 다 먹는다는 소리야. 하나하나씩 끓여 먹으면 돼. 순한 맛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매운맛 먹고 거기에 밥 말아 먹고. 떡볶이가 적당한 매콤하고 내가 매운 걸 좀 좋아해. 잘 먹는 건 모르겠는데 매운 걸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매운 것들 되게 힘들지 않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왜 요즘에 한때 선화동 실비김치가 난리가 났었잖아. 저 뒷동네야. 우리 집 바로 뒷동네인데 그거 되게 오래된 소머리 국밥집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거기 가면은 김치가 매우니까 사람들이 매운데 맛있으니까 진짜 이 나노 단위로 조사서 먹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먹던 김치인데 어느 날 그게 완전 뻥 떠갖고 이제 너도 실비김치 이제 먹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보면서 저 옛날에 먹었던 건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아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서 조만간도 실비김치 먹방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실비김치 맛있게 먹는 법은 제가 또 나중에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또 대전하면은 이제 몇 가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심당. 대전하면 뭐 성심당? 성심당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요새 또 이제 실비김치 유명해지면서 실비김치가 또 핫하고 그렇게 되네요. 하지만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 진정 대전을 왔을 땐 칼국수를 먹어야 한다기. 칼국수, 칼국수. 아우 예, 대전은 예, 칼국수. 아우, 삼시세끼 칼국수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박 여사님이 칼국수 집을 했어. 얼큰이 칼국수. 그 황태 그 머리랑 막 우려갖고 칼국수를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만두도 손만두도 같이 팔았었는데 되게 맛있었는데 그 식당이 얘 매일 배추 다듬고 겉절이 담그고 만두속 만들고 밀가루 만지고 하면은 사람이 아우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내가 옆에서 보는데도 막 너무 막 속상한 거야. 그래갖고 식당을 이제 엄마도 몸이 좀 이제 힘들어지면서 식당을 놓게 되었는데 그래 너무 다행이긴 해. 근데 가끔씩 먹고 싶어. 그리고 되게 먹고 싶어. 그럴 때는 얼큰이 칼국수집 가서 이렇게 딴 거 시켜 먹는데 야 박 여사님이 해준 맛이 안 나. 듣고 계시죠 박 여사님? 또 만족해서 막 이러고 계실 거. 음식 솜씨 칭찬해 주면 우리 엄마 되게 좋아. 아무튼 그랬답니다. 식당집 아들내미였어. 그래서 지금은 슈퍼집 아들내미야. 부럽지? 이것들아 옛날 우리 어릴 땐 슈퍼집 문방구집 아들이 최고였어. 엄마는 지금 GS25 편의점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힘드실 일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 갑니다. 맛있다. 오징어 가스 하나 먹어볼게요 또. 그리고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남들만큼 먹어. 바삭바삭 맛있어. 킹카로 목도 때렸어. 아우 얘 왜 쿨피스 먹는지 알겠다. 야 위험해. 튀김 먹을 때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튀김 먹을 때 들숨으로 먹지 마. 큰일 난다. 잘못하면 강 건너가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히 먹을게요. 이렇게 국물에 왜 국물에 적시는지 알겠다. 튀김옷을 떨어지지 않게 코팅을 시켜야 돼. 이렇게 얼마나 안전하니. 야영호님 안녕하세요. 진짜 센스 있는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고정 댓글 뿅 하고 걸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센스 있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근데 오징어 가스 진짜 맛있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 감자 먹을래. 맛있어 오징어 가스. 진짜 최애야. 나중에 이것만 한 20개 시킬래. 떡볶이랑 이것만 오징어 가스 20개 조지기. 식자재한테 가면 이거 팔 것 같은데 한번 뒤져봐. 집념 또 발휘해봐. 맛있어. 슬슬 이제 배가 불러오네. 밥을 많이 못 먹는 듯 있잖아. 어떤 사람들 막 얘 막 밥을 막 업소용으로 50인분짜리라서 혼자 다 먹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때도 있었지. 물론 그런 때도 있었어요. 136kg 시절에. 근데 이게 좀 몸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부터 위가 쑤신 건가? 아닌데 위가 나이가 든 건가? 아무튼 이게 먹는 게 예전만치 안 들어가. 그래서 저의 먹방을 보시다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거 못 먹은 젓가락을 논다고? 믿을 수가 없다면서. 배불러. 많이 못 먹어요.
실망스럽겠지만 많이 못 먹어요. 자, 그래도 마무리는 계란으로 마무리는 해야지. 그렇지 않니 얘들아? 떡볶이 마무리는 계란이야. 닭이 알을 왜 나왔겠니? 떡볶이에 넣어서 국물이랑 부셔 먹어라 하고 나온 거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계란을 조져 줄게요. 계란을 조져서, 아이고, 노른자가 막 치네요. 너무 잘 삶아졌다. 계란이 노른자가 아주 폭신폭신하게 잘 삶아졌어요. 좀 이렇게 오래 익은 노른자가 국물에 비벼 먹으면 맛있어. 너무 반숙이나 그런 거면 국물에 잘 안 녹아. 그래서 좀 이렇게 이빠이 익은 이 계란 노른자가 떡국이 국물이랑은 조화가 잘 어울린다는 점. 자, 이렇게 계란을 조샀어요, 여러분. 계란이 사망하였습니다. 자, 이제 국물을 부어서 비벼볼게요. 그리고 또 후식도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양이는 평소에 어떤 후식을 먹고 사느냐, 이런 궁금한 점들 보여드릴게요. 카톡 소리 뒤집어지네요. 카톡! 또 꺼버려야겠어. 라볶이를 먹긴 먹는데, 라볶이를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 라면 면발은 라면으로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노트북이 저 멀리 있잖아. 조금. 나이가 있어서 이제 안 보여. 두들두들 거봐. 보고 있어, 이렇게. 그 보고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어. 신데 먹을 건데 배불러. 소발이 너무 급하게 먹나봐. 나 진짜 음식 많이 못 먹어, 얘들아. 너희들 알겠지만 많이 못 먹어. 알긴 알지? 자, 그래서 국물을 이렇게 자작하게 부어줄게요. 이해심. 넓은 것들 사랑한다 진짜. 내가 막 헤비 먹방 유저는 아니야.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고, 글자 제일 키웠죠. 이렇게 국물에 비빈 계란. 조금 국물을 더 넣어야겠어. 국물에 계란을 비볐지. 배불러도 얘는 꼭 먹어야 돼. 언어님 존버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옛날에 영상 막 찾아봐주시면서 존버해주신 분들, 나 진짜 정말 고마운 게, 존버해주신 분들 막 댓글을 보면 2년 전 영상, 3년 전 영상, 5년 전 영상 이런 거에 막 3개월 전에 댓글 달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되게 놀랬어요. 되게 놀랬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 덕분에 사실 제가 큰 결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공이에요, 여러분. 존버는 성공했다. 대화창 이제 옆에 띄우고 하는 건 제가 PC 구매해서 프로그램 설치하면 요거 좀 배우고 그렇게 하면 할게요. 지금 제가 첫 라이브 방송을 해보고 싶어서 준비한 상태에서 좀 시작을 해서 죄송해요. 조만간 뒤집어지는 화질로 여러분들. 그리고 옆에 이렇게 프로그램 막 해갖고 축축축축축 해서 올라가게 꼭 만들어 놓을게요, 여러분. 백순대 영상을 많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백순대를 대전에 파는 데가 없어. 아주 예전에 한 군데가 가게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되게 아쉽게도 없어져서 백순대를 직접 집에서 푹방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좋은 화질, 좋은 컨텐츠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구독, 이거 지겨워서 구독 끊겠다면서. 안 돼. 종신계약이야, 알죠, 여러분? 도망갈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오디오가 안 비어요. 무슨 개인 방송 10년 전만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고 살았니, 내가.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겠지.
아무튼 나중에 백수인데 제가 그 맛을 똑같이 재현해서 백수인데 쿡방 먹방까지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뭐들 해도 하나씩 느려. 환장 먹었어. 멀티가 안 돼야 내가 죽었어 아주. 자 여러분 채팅은 제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 차단도 못 해야 지금. 차단을 하는 방법도 몰라. 아니요 저는 먹방을 막 해도 살이 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인생의 전성기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전성기 끝나면 끝인 거야. 죄송해요. 계란 맛있다. 이 와중에 계란은 참 맛있다. 어떡하지 계란이 어쩜 이렇게 맛있니? 다가 너 어떻게 계란도 알도 맛있게 나니? 아유 진짜 믿을 수가 없다. 배는 부르지. 배부른다고 했지 안 먹는다고는 안 했어. 돼지들의 언어는 잘 들어야 돼. 그냥 들으면 안 돼. 아 배불러. 평범한 사람들 이러면 그만 먹겠다는 소리야. 돼지들은 아 배불러 이러면 잠깐 쉬겠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돼지들의 언어는 끝까지 잘 들으세요. 배부르다고 했지 그만 먹는다고는 안 했어. 다 이제 계란 먹었고요. 계란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일 아침 미리 먹고 자는 것도 성공적으로 아 죄송해요 성공적으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니 이렇게 재밌는 거 어디서 볼 거야?